안녕하세요. 울산댁입니다. 오늘은 시금치나물입니다. 영상 보시면서 시금치나물 못하는 사람이 어디냐고 할 수도 있는데요. 오늘은 양념, 부재료 이것저것 많이 안 넣고 초간단으로 한번 무쳐 볼게요. 시금치 400g입니다. 살랑살랑 두 번 헹궜고요. 데쳐 볼게요. 끓는 물에 왕소금 반 큰술을 넣고 시금치 넣어서 한 바퀴 썩 굴려주면서 한 30-40초 정도 데쳐줍니다. 시금치가 좀 굵은 거라도 1분은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시금치는 다른 잎채소보다 연해서 끓어오를 때까지 있으면 물러질 수 있습니다. 이때쯤 건져주면 될 것 같습니다. 찬물에 바로 담가서 두 번 헹구면서 열기 식혀주고 물기 꼭 짜줍니다. 뭉쳐진 시금치는 툴툴 털어주고 양념합니다. 국간장이나 맛간장 한 큰술 넣어주고요. 감칠맛을 내줄 맛소금 티스푼으로 반 스푼만 넣어줍니다. 고소한 맛을 내줄 가른깨 두 큰술 하고요. 참기름 한 큰술 반 넣고 조물조물 무쳐줍니다. 시금치 무침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초고추장 무침에는 마늘, 파가 들어가야 맛있지만 오늘 시금치는 이렇게 딱 두 가지. 시금치의 본연의 맛, 달짝지근한 맛에 간맛 주고 고소한 맛으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시금치나물 심심하게 무쳐서 크게 한 점씩 집어서 맛있게 드셔보세요. 감사합니다.